네, 여러분의 성공 투자 함께 길을 찾아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비전 2021 주식 파트너, 오늘부터 새롭게 진행을 맡게 된 김도원입니다. 간밤 뉴욕 증시는 고점에서 나오는 차익실현 매물을 소화하면서 혼조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그런 가운데에서도 6월 민간 고용지표가 시장 예상치보다 잘 나오면서 경기 회복 기대감을 반영했고요. 또 10년물 국채금리도 하향 안정화되면서 S&P 500 지수가 5거래일 연속으로 사상 최고가를 이어갔습니다. 오늘 국내 증시도 양시장 등락이 엇갈리는 모습이었는데요. 지난주에 고점을 경신한 코스피 지수는 이번 주 내내 좀 조정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0.44%의 낙폭으로 외국인과 기관이 오늘도 강하게 매도세를 쏟아냈는데요. 3,282선에서 장을 마감했고요. 반면 코스닥 지수 같은 경우에는 4거래 연속 오르면서 오늘 장중 최고가 1,036포인트를 경신했습니다. 이보다 살짝 아래 0.5%대 상승폭으로 1,035선으로 마감한 모습 이고요.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수세에 유입이 됐습니다. 자, 오늘은 또 제약바이오주 장중 탄력을 더해가면서 강한 흐름을 보였고요. 대형주들은 반대로 흐름이 좀 부진했던 가운데 오늘 SK이노베이션이 배터리 사업 분할 이슈로 인해서 8% 넘게 하락 마감했습니다. 자, 이렇게 좀 대형주들은 가지 않고 개별주들이 움직이고 있는 순환매 장세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자, 오늘도 양시장 하락했던 종목들이 더 많았던 만큼 내가 가진 종목들 대응하기 어려웠던 분들 많으실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들의 주식 고민들 저희 주식 파트너가 시원하게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김승준 부장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처음 뵙겠습니다. 네, 처음 뵙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시장 먼저 또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코스닥이 신고가를 경신했는데 이렇게 요즘은 양시장 분위기가 다소 엇갈리는 것 같아요. 네, 일단 뭐 대형주들이 좀 움직여줘야 코스피가 좀 움직일 텐데 반도체 쪽이나 뭐 자동차 쪽이 아직까지는 뭐 미진하다 보니까 일단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일단 그 기본적으로 3,300에 대한 좀 매물 부담감도 없잖아 있었고요. 네. 단기적 이제 상승을 위해서 상승 피로감으로 일단 뭐 일부 조정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외인들 순매수가 좀 지속적으로 좀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하반 경직은 좀 되리라 보이고 차트에서 보면은 이제 이런 자리죠. 3,260에서 50선 지지라인이 이제 어느 정도 확인이 된다고 하면 재차 이제 반등 구간으로 또 진입할 수 있으니까 현재 보유하신 분들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다라고 보여지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가 이제 테마 순환매죠. 거의 움직임 자체가 테마 순환매고 그러다가 이제 제약바이오 섹터가 이제 그 코로나 확진자 때문에 좀 상승 모습 나오면서 지수를 좀 견인하고 있고 특히 이제 그 요즘에 거의 움직이는 것들이 보면 이제 정치 테마주들이죠. 네. 정치 테마주들은 항상 추격 매수하시면 절대 안 되시니까 되도록이면은 적어도 두 번에서 세 번 정도는 분할 꼭 하신다고 하면은 뭐 제가 맨날 말씀드리는 거지만은 오히려 분할 매수만 잘한다 그러면 이 지난해 이제 그 제약바이오 섹터처럼 수익이 좋은 수익이 나실 수 있으니까요. 항상 분할 매수 하시기 바랍니다. 네, 코스피 지수는 3,300선 저항에 좀 부딪히고 있는 모습이긴 하지만 그래도 추세상 좀 걱정할 필요는 없다라는 부분 짚어드렸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테마주들의 순환매 계속해서 빠르게 움직이고 있는데 정치 테마주들 좀 변동성이 큰 만큼 분할 매도 전략으로 항상 강조해 주시고 있다는 점 함께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계속해서 오늘 김승준 부장님의 공략주 또 리뷰를 또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확인해볼 종목은 상신 EDP인데 2차전지 부품주입니다. 최근에는 소재 부품주들 일부 종목들의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이 종목은 이번 주 내내 좀 좋은 흐름을 보였습니다. 어떻게 볼까요? 일단 이제 2차전지 섹터의 이제 그 상신 EDP 같은 경우에 네. 삼성 SDI의 그 매출이 좀 크게 나오는 편이기도 하고 네. 일단 이제 상신 EDP 그 기관 순매수, 외인 순매수가 일단 들어오면서 지속적으로 좀 상승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일단 요 저항입니다. 단기적인 관점으로 좀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판단이 되고 그래서 2차 목표가는 요 자리죠. 현재 그 강한 저항 때 이런 그 쌍봉 자리들이 강한 저항이니까 목표가를 일단 16,500원으로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이제 수익 중일 때 항상 이제 그 수익 실현을 해 놔야 항상 제 돈이니까 내 돈이죠. 그래서 일단 수익 실현한 차원으로 해서 15,500원 이탈을 할 때도 전량 익절 대응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손절가, 익절가로 15,500원 그리고 2차 목표가도 16,500원으로 제시해드렸으니까 가격 전략 참고해보시고 수익 잘 챙기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한 종목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덕신하우징인데 어제와 오늘 굉장히 급등을 했습니다. 오늘 장중에는 거의 2,900원선 돌파를 좀 하고 나서 12%대 탄력으로 마감을 했는데 이 종목은 좀 대응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네, 일단 뭐 덕신하우징 그 대선 이제 공약으로 이제 움직이는 종목이기도 하고 해서 네. 일단 이제 조정이 온다고 하더라도 나중에 이제 그 대선 관련 주들을 살펴보면은 추격 매수에서 나는 손절을 했는데 나중 보면 또 한참 올라가 있고 그러죠. 이제 그게 이슈가 남아 있기 때문에 항상 그렇거든요. 그래서 덕신하우징 현재 자리에서 보시면은 이런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주봉에서 이렇게 보시면은 월봉이죠. 월봉에서 보면 강한 저항대 이미 이제 그 여기 하단에서 보이는 저항대는 이미 돌파를 해놨기 때문에 현재 자리에서 2차적으로 볼 때 여기입니다. 그 좌측에 보시면은 요 자리죠. 저항 받았던 자리죠. 네. 그래서 목표가 상향해서 3,130원으로 목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덕신하우징 같은 경우에는 목표가 3,130원 제시해드렸으니까 보유하신 분들은 참고해보고 대응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오늘 시장 분석과 공략주 점검까지 확인을 해봤습니다. 오늘 하루도 좀 주식 고민 많으셨던 분들 저희가 오늘도 열심히 상담 도와드릴 예정인데요. 자, 어떻게 상담 신청할 수 있는지 먼저 상담 참여 방법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주식 파트너 오늘 장이 끝나자마자 여러분들의 종목 고민을 해결해 드릴 예정입니다. 먼저 전화로 상담 신청하고 싶은 분들은 02-3772-0289번과 0221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고요. 문자 같은 경우에는 100원의 유료 문자입니다. 샵 3772번으로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그리고 궁금한 점까지 적어서 보내주시고요. 또 노란톡 오픈 채팅방 들어오셔서 도움을 받아보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옆에 보이시는 QR코드 스캔하시거나 아니면 김승준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저희가 참여 링크 안내드리고 있으니까요. 도움 받아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오늘 상담 신청 활짝 열려 있고요. 이어서 종목 상담 시간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종목 상담 바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담 신청 또 활짝 열려 있으니까요. 지금도 전화와 문자로 종목 고민들 많이 많이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종목, 문자 상담 바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살펴볼 종목은 MH 에탄올입니다. 매수가가 14,500원에 비중은 30%라고 하시는데요. 작년에는 코로나 수혜주로 많이 움직였었고 최근에는 정치 테마로도 좀 엮인 것 같은데 매수가가 14,500원이다 보니까 정말 예전에 좀 매수를 하신 것 같아요. 예, 완전 네. 초반에 네. 코로나 때 좀 사신 것 같아요. 일단 이제 근래 들어서 최재형 관련주로 일단 편입이 돼서 변동성 보이고 있는데 현재 자리에서 보면은 이제 그 대량 수급이 그대로 좀 남아 있다라는 거 그거 한번 참고하셔서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매수가가 너무 높으셔가지고 그나마 이제 그 정치 섹터로 엮이면서 좀 상승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조정은 나왔죠. 근데 이런 겁니다. 그 대량 수급이 발생을 했죠. 이 앞에도 수급이 남아 있고 여기도 있고 물론 여기에서 은봉이 출연을 하긴 했습니다만 저가에서 또 매수세가 일부 들어왔죠. 그렇게 봤을 때 분봉상에서 항상 체크를 하셔야 되거든요. 이런 것들은 그러니까 세력 수급들은 항상 분봉에서 봐야 어느 정도 윤곽이 나오니까 이렇게 보시면 이 대량수 그대로 남아있죠. 여기에서 나온 거는 일단 개파락이 나와서 일단은 이제 그 차익 실현 물량이 나온 거고 일단 내일이죠. 내일 이제 그 오전에 일단 윤석열 장모 그러니까 그 선고가 있기 때문에 아마 반사 이익으로 일단 동사 역시 최재형 관련주가 좀 일부 반등이 좀 나오지 않을까라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어찌됐건 정치 관련주니까 일단 조금 더 힘드시더라도 잘 버텨본다고 하면은 정치 섹터인 만큼 매수가까지는 좀 오지 않을까라고 판단이 돼서 일단 힘드시더라도 좀 잘 견디셔서 일단 목표가는 매수가 일단 말씀드리고요. 그러니까 대선 지지율에 따라서 너무 틀려지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네. 그래서 아무래도 지금 현재 상태로는 2파전이죠. 뭐 이재명 도지사하고 2파전으로 가고 있으니까 탄력 약하게 되면 직전 저점 이탈했을 때는 손절가 1,500원으로 손절 대응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근에 정치 테마주들 순환매가 활발한 만큼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반등을 좀 기대해볼 수 있다고 합니다. 조금 더 기다려보시면 그래도 매수가까지 올라올 가능성이 있다고 하니까 좀 더 보유해보시고요. 손절가로는 1,500원 제시해드렸습니다.
자, 다음 문자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살펴볼 종목은 엑세스 바이오입니다. 매수가는 3만 1,000원에 비중이 60%이신데요. 엑세스 바이오는 진단키트 관련주죠. 최근에 델타 변이 바이러스 때문에 진단키트 관련주들이 또 많이 오르고 있고, 이 종목은 최근에 또 FDA한테 승인을 받았다라는 또 개별 이슈도 있었습니다. 네. 이 종목은 이제 현재 오늘 2만 9,100원이라서 좀 최근에 또 매수를 하신 것 같아요. 이분은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요? 아, 제일 어려운 게 요즘에 이제 코로나 관련주들 네. 대응하기가 좀 힘들어요. 근래 들어서 이제 엑세스바이 같은 경우는 좀 반등은 좀 나오긴 했는데, 일단 뭐 실적에 기반을 했을 때 이제 차후에 이제 나오겠지만은 일단 실적은 일단 개선될 전망이 좀 높긴 하지만 이미 앞에서 그런 거를 이제 선반영해서 상승을 했던 거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 현재 눌림목 구간이라서 일단 추가적인 상승은 나올 거로 예상은 하긴 합니다만, 일단 제일 알아야 될 거는 이제 그거죠. 코로나 확진자 수가 얼마만큼 늘어나냐에 따라서 좀 틀려지는 거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제 어차피 백신들도 지금들 다 예방 하고 있기 때문에, 접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반등이 나온다고 하면 비중도 워낙 강하시죠. 60%면. 네. 그래서 일단 반등 나올 때 요 자리, 그러니까 저항이죠. 요런 자리가 저항이니까 1차적으로 이제 34,500원 목표가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워낙 변동성이 강해서 이게 조금은 뭐 리스크 관리를 좀 하셔야 된다라고 보니까 이런 지지 라인 때, 그러니까 요 자리겠죠. 여기 이제 그 장대 양봉 나온 자리 하단 부분으로 해서 손절가는 27,000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도 좀 상승하면 수익권 내고 나오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목표가 34,500원, 손절가는 27,000원으로 가격 전략 제시해드렸습니다. 자, 다음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종목은 애니 능률입니다. 매수가가 3,292원에 비중 10%라고 하는데, 최근에 또 정치 테마주들 계속해서 많이 움직이고 있는데,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매수가가 잘못된 줄 알았어요. 매수를 정말 예전에 하신 것 같아요. 오늘 현재가 2만 700원으로 마감을 했는데, 이분은 좀 매도를 언제쯤에 할지 고민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일단 뭐 매수가가 좀 정정이 좀 된 것 같은데, 23,250원이니까 손실이시네요. 네. 손실 중이시죠. 근데 정치 테마주죠. 이게 이제 윤석열 관련주로 편입되어 네네. 있는 종목이다 보니까, 좀 전에도 좀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그 내일 선고가 있기 때문에 이게 좀 반영이 돼서 좀 금일 하락하지 않았을까라고 판단이 되는데, 일단 단기적인 관점으로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 뭐 내일은 어찌됐건 간에 뭐 징역형이 얼마만큼 나오냐 또 틀려지고, 또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동사는 좀 리스크 관리를 좀 단기적인 관점으로만 본다고 하면은 요 자리예요. 그러니까 지지 라인 때, 그러니까 요런 자리들 강한 지지 라인 때인데, 요 자리를 이탈한다면 일단은 좀 리스크 관리하라는 차원에서 네. 일단 19,100원을 일단 손절가 말씀드리고요. 근데 저 라인 때에서 지지 받고 이제 상승하기 시작하면 아무래도 이제 대선주들은 변동성이 강하고, 또 한번 상승하기 시작하면 이제 강하게 또 상승도 나오니까 일단은 가져가실 때 일단 목표가를 23,000원대시긴 합니다만 요 자리 조금 더 상승 모습 상향해서 요 자리죠. 강한 저항 때입니다. 이 자리가. 그래서 목표가를 26,300원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목표가는 26,300원대 저항이 많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26,300원으로 제시해드렸고요. 손절가는 19,100원으로 가격 전략 제시해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저희 계속해서 여러분들의 종목 고민 상담 진행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종목 상담 신청 방법 다시 한번 알려드릴 텐데요. 전화 같은 경우에는 02-3772-0289번과 0221번으로 신청하실 수 있으니까 지금 바로 전화해 주시고요. 문자 같은 경우에는 샵 3772번으로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궁금한 점 함께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문자 상담을 좀 진행을 해봤는데, 이제는 또 시청자님들과 직접 전화 연결을 해서 직접 또 고민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전화 연결 바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아이고, 수고 많으십니다. 예,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어떤 종목 예, 궁금하세요? 반갑습니다. 한국금융지주요. 네, 한국금융지주 매수가랑 비중은 어떻게 되세요? 10만 6천 원에 26%. 5%요. 아, 10만 6천 원에 25%요? 예, 예, 예. 매수하신 지 얼마 안 되셨나 봐요. 아니, 한참 됐어요. 한번 못 팔았어요. 그러면 한참 기다리셔가지고 이번에 좀 올라온 거예요?
5분에 많이 빠졌어요. 그러네요. 좀 많이 좀 고생하셨을 것 같은데 어떤 점이 제일 예. 궁금하세요? 이게 예, 어떻게 될지 모르죠. 뭐 그래서 선생님한테 부탁하는 거예요. 네네. 주가 흐름이 예. 어떻게 될지 궁금하신 거죠? 예예예. 예, 예. 네 알겠습니다. 그럼 한번 바로 들어볼게요. 예예 예, 부탁해요. 네 부장님 이분은 좀 매수를 예전에 하셨다고 하는데 앞으로 주가 흐름 전망 좀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 뭐 매수하신 게 이제 지난 4월 달 뭐 그 점에 좀 매수하셨지 않았을까 생각이 되는데 일단 한국 예. 금융지주가 이제 이 앞에 상승했었던 요인들 보면은 물론 이제 그 금융 섹터들이 전반적으로 저평가이긴 합니다. 근데 일단은 이제 카카오뱅크 지분 때문에 이제 앞에서 상승을 했어요. 이렇게 보시면은 그렇죠? 예. 이 여기 앞에서는 지난해는 이제 그 전반적으로 종목들이나 대부분 섹터들이 다 반등이 나왔던 거고 그러니까 근래 들어서 이제 좀 그 상승 모습 나왔다는 거는 이제 카카오 지분, 카카오 뱅크 지분이죠. 카카오 지분 뱅크 때문에 지분 때문에 좀 상승을 했는데 여전히 이제 아직까지는 조금은 저평가이니까 뭐 나쁘다고 볼 수는 없고요. 근래 들어서 이렇게 보면 이제 외인들이나 연기금이나 전부 다 이제 매도의 모습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개인들만 네. 지금 사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어찌됐건 이렇게 그 금융 섹터들은 이제 그 개인들이, 그러니까 큰 손들이 뭐 매수를 해서 좀 주가를 끌어올리는 종목은 아니고 일단 외인이나 기관이나 수급이 일단 들어와야 되는데 아직까지 그런 모습이 없어서 좀 다소 아쉬운 부분이 있는 거고요. 일단 보시면 이제 이런 자리예요. 그 지지 라인대가 요 자리죠. 보시면은 그러니까 지지 받았던 자리. 뭐 지난번에도 한번 지지 받았죠. 그리고 또 이제 지지 나오고 있는데 일단 내일이 좀 중요한 자리이긴 합니다. 일단 월봉상에서도 그러니까 주봉상에서도 이렇게 보시면 저 노란 선이죠. 그러니까 동사가 네. 이제 추세적으로 이제 상승할 때 보면은 조정 받을 때 마지노선이 이제 20선이에요. 이게 노란 선. 여기도 지금 네. 노란 선에 이제 근접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기술적 반등이 좀 나올 가능성은 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월봉에서 보시더라도 저 빨간색 선, 그러니까 저게 오늘 5일선이죠? 그래서 지금 그 자리가 현재 오늘 종가 기준 자리가 조금 중요하니까, 예. 가지고 계시는 것도, 그러니까 저평가이기도 하고 적정 주가는 약 12만원에서 13만원까지 좀 나와요. 근데 일단은 좀 힘드실 가능성이 있다라는 게, 일단 외인이나 기관들 순매수가 아직 좀 약해서 그게 좀 다 아쉬운 부분이고요. 그러니까 일단은 예. 보유는 하시되 리스크 관리는 좀 하단으로 좀 말씀드릴게요. 예. 여기까지는 이제 하락을 하지 않을 것 같긴 합니다만 그래도 이제 혹시 모르니까 96,500원 일단 말씀드리고 예. 목표가. 목표가가 이렇게 보시면 보통 이제 12만 원, 13만 원 적정 주가가 나오긴 하는데 요 자리가 지금 현재 저항이란 말이죠. 월봉에 예. 보시면은 신고가 자리죠. 그러니까 신고가 예. 자리니까 1차적으로 12만 원 일단 직전 고점이죠. 12만 원 말씀드리고 그때 이제 절반 정도 입절하시고 2차 예. 2차로 한 13만 원까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예. 네, 한국 금융 지주 설명 들어봤습니다. 손절가로는 96,500원 제시해 드렸고요. 목표가는 12만 원 그리고 2차 목표가 13만 원으로 제시해 드렸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상담 계속해서 진행이 되고 있는데 오늘도 많은 분들의 문자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 문자가 있는지 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8273번님 그리고 3545번님 두 분 모두 이지바이오 상담을 신청해 주셨습니다. 고민이 좀 많으신 종목인 것 같은데 이지바이오에 대한 종목 고민 들어와 있고요. 2866번님 같은 경우에는 김승준 고수님 안녕하세요. 3호개발에 대한 종목 상담을 또 신청해 주셨습니다. 수익 볼 수 있는 기회가 올까요? 이렇게 질문 주셨는데 꼭 수익 날 수 있으면 좋겠고 저희가 또 상담 열심히 도와드리겠고요. 이 밖에 이지바이오가 오늘 세 분이나 또 질문을 주셨습니다. 많은 분들의 고민 들어오고 있고요. 1191번은 HMM까지 여러 가지 종목 고민들 문자 많이 보내주고 계십니다. 자, 여러분들 종목 고민 있으신 분들 지금 바로 이렇게 상담 신청 활짝 열려 있으니까요. 바로 연락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두 번째 전화 연결 또 바로 해서 시청자님 또 목소리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수고하십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SFA입니다. 네, SFA 매수가랑 비중은 어떻게 되세요? 45,700원에 15%입니다. 네, 45,700원에 비중 15%이시면 이번 달 초쯤에, 2월 달쯤에 매수를 하신 거예요? 네, 올해 초에
그 뒤로는 좀 주가가 좀 답답하게 움직이고 있는데 어떤 점이 좀 궁금하세요? 지금 이게 시간 투자 좀 하면 매수가까지 갈 수 있을지 궁금하고 네. 그리고 종목이 무거워서 그런지 어제 거래량 터지면서 양봉이 섰는데 오늘 좀 빠졌었거든요. 네네. 이걸 일단은 이제 올 연말까지는 보고 있는데 손절 네. 안 해도 될 종목인지 궁금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제는 좀 상승했는데 오늘 다시 한번 2% 정도 빠졌네요. 자, 이 종목 앞으로 전망 어떻게 봐야 할지 바로 한번 또 들어보겠습니다. 자, 부장님, 이분 매수가까지 SFA 좀 주가 갈 수 있을까요? 일단 뭐 손절하고 싶지는 않으실 테고요. 네. 일단 저평가이기도 하고요. 근데 OLED 섹터들이 전반적으로 이제 탄력이 없는 거라서 그게 좀 아쉬운 부분이고요. 근데 OLED 섹터 같은 경우는 이제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에는 좀 보유하실 만하다라고 좀 저도 이제 판단이 됐고 현재 자리에서는 이제 금일 뭐 2% 정도 하락한 거는 뭐 크게 이제 하락한 건 아니지만 그러니까 매수가 대비 이제 하락한 게 좀 아쉬운 부분이시잖아요. 근데 이런 거예요. 그 항상 매매하실 때 요즘들 보면은 거의 이제 문자란다. 그 휴대폰으로들 많이 보시잖아요. 그렇다 보면 기술적 분석이 좀 잘 안 되는 경향이 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 자리에서 보면 이런 자리, 그러니까 직전 고점들에서 계속 이제 쌍봉 맞고 떨었다가 또 부근 오니까 또 저항 걸리잖아요. 다행스러운 거는 그래도 연기금에서 일단 하반 경직 모습 만들어주고 있기 때문에. 뭐 크게 뭐 나쁘진 않습니다. 그리고 현재 자리에서 뭐 저평가이기도 하니까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는데 시간적으로 이제 좀 오래 걸리다 보니까 좀 답답한 부분이고 비단 이제 SFA만 보시는 게 아니고 일단은 전체적인 이제 OLED 섹터를 한꺼번에 같이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디스플레이 장비들. 그러면 이제 걔네들이 움직이시 갈 때 그래도 그 SFA 같은 경우는 그나마 좀 다른 종목들에 비해는 조금 강하다고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일단 보유는 하시되 현재 자리에서 직전 고점이 이제 저항이 강하긴 하긴 합니다만 일단 이제 음봉으로 월봉으로 한번 보시면 요 자리죠. 그러니까 어찌 됐건 이제 코로나가 좀 감소만 한다고 하더라도 충분하게 매수가는 올 가능성이 높고요. 그리고 현재 자리에서 재무제표를 잠깐 보고 넘어가면 이제 유보율도 높고 뭐 굉장히 좋죠 유보율도. 그다음에 이제 부채 비율 적고. 매출액 같은 경우가 이제 늘어나고 있죠. 그렇게 봤을 때 현재 자리 조정은 좀 뭐 나쁘지 않다. 조정이 온다고 해도 나쁘지 않다라고 판단이 되고요. 그래서 목표가 재무제표상 그러니까 현재 나와 있는 재무제표상으로 봤을 때는 목표가를 조금 상향해서 5만 원까지 충분하게 좀 상승하지 않을까라고 판단되기 때문에 목표가 5만 원. 그다음에 이제 리스크 관리 좀 오래 들고 가실 예상을 하고 가시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이 자리 조금 깊게 말씀을 드리긴 합니다만 이런 지지라인 있잖아요. 강한 지지라인 때. 그러니까 이 자리를 해서 39,500원으로 손절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SFA 저평가 매력이 있다라는 분석 드렸습니다. 하지만 워낙에 좀 OLED나 디스플레이 관련주들이 느리게 움직이는 만큼 시간은 좀 여유 있게 보유해 보시고요. 목표가 5만 원, 손절가는 39,500원으로 제시해 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전화 상담 연결해 봤고요. 계속해서 문자 상담으로 또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확인해 볼 문자는 종목 우리 산업입니다. 매수가가 28,000원에 비중은 3%라고 하시는데요. 우리 산업 같은 경우에는 자동차 부품주이고 또 전기차 쪽으로 부품을 공급하고 있는 회사인데 최근에 자동차 부품주들 많이 오르고 있는 종목들도 있는데 이 종목은 굉장히 안 움직이고 있고요. 또 어제랑 오늘도 많이 하락을 했더라고요. 제가 일단 이제 우리 산업 같은 경우는 이제 테슬라로 예전에도 이제 엮여서 뭐 그 상승한 모습도 있긴 한데 네. 뭐 근래 들어서는 이제 전기차 섹터 같은 경우에 거의 이제 삼성 SDI를 먼저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그 2차 전지 쪽 우리 산업은 이제 공조 장치 관련이기 때문에 일단 뭐 다른 그 전기차보다는 좀 약하긴 합니다만 그래도 일단은 현재 자리에서 뭐 그렇게 나쁜 편은 아닙니다. 차트에서 보시면 이제 일정 박스권에서 진행을 하다가 이제 하락 모습 보여주긴 했는데 거래량 자체가 이제 크지가 않았죠. 그래서 이런 경우가 이제 박스 치다가 툭 밀렸다가 재차 반등이 강하게 나올 때도 있으니까 그런 걸로 본다고 하면은 뭐 금일이나 전일 하락한 거는 너무 좀 우려할 만한 수준은 아니다라고 좀 판단이 되니까 1차적으로 이제 매수가 28,000원이시니까 조금은 길게 보시고 와서
당장에 이제 뭐 수급이 강하게 발생을 해야 되는데 이슈 전기차 이슈가 아무래도 조금 적죠. 그래서 다소 이제 좀 주춤거리고는 있습니다만 도산은 이제 매수가까지는 충분히 오리라 판단되기 때문에요. 매수가 자리가 이자 저항이에요. 이렇게 보시면 물론 1차적으로 이제 여기도 26,000원대도 있긴 합니다만 좀 장기 기간 좀 보유를 하신다고 하면 28,000원까지 충분하게 매수 까지 올 수 있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목표가를 매수가에 말씀드리고 리스크 관리를 하셔야 되는 부분이니까 이 자리죠. 지금 금일 이제 지지받는 자리가 이제 여기 좌측에 보시면 이런 자리들 네. 지지라인이죠. 여기이기 때문에 지지라인보다 항상 이제 장중에 이탈할 경우가 많으니까요. 그보다 좀 하단으로 해서 지지라인보다 좀 하단으로 해서 23,000원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제 오늘 하락은 그래도 너무 그렇게 걱정하실 필요가 없다라는 의견과 함께 일단 목표가는 매수가 정도까지 회복 가능할 것 같다라는 의견 주셨고요. 손절가까지 함께 가격 전략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문자 보겠습니다. 이번에 살펴볼 종목은 대동입니다. 대동 같은 경우에는 매수가가 6,644원에 비중 10%라고 하시는데요. 지금 수익을 보고 계십니다. 요즘에는 대동이 이제 자율주행 기술 또 개발한다고 해서 농슬라 뭐 이런 별명도 붙었더라고요. 네, 그렇죠. 이분은 이제 매도 언제쯤에 하면 좋을까요? 6,600원대시면은 수익이 네. 거의 뭐 80-90% 정도 나오고 계신데 네. 네. 일단은 뭐 보유 더 하셔야죠. 일단은 뭐 대동 같은 경우에 이렇게 보시면 이제 요 근래 들어서 이제 신고가를 한번 찍은 거고 원래 이제 신고가 한번 찍고 나면은 가격 조정이 이런 자리였죠. 원래 박스 치던 자리, 요 자리 한번 지지 테스트 오는 거거든요. 그 보시면 현재 자리에서도 요 상단 부분에서 계속 지지 받고 있죠. 여기 저항 받았던 자리에서 지지를 받고 있기 때문에 재차 반등 나올 가능성이 좀 있다라고 판단이 되고 그다음에 이제 외인들이 뭐 큰 수량은 아닙니다만 그래도 외인들이 꾸준히 순매수 하고 있기 때문에. 직전 고점까지 일단 조금 더 보셔라. 대신 이제 수익 중이시니까 항상 기술적으로 저항 걸릴 때 요 자리에서 절반을 익절하시고 일단 보시는 게 어떨까 싶어서 1차 목표가 13,000원, 2차 목표가 14,000원 이렇게 말씀드리고 그러니까 지지라인 이탈했을 때는 일단 수익은 줄 때 챙겨야 되는 거거든요, 항상. 그래서 요 자리 완전히 이탈 지지라인 때 이탈한다고 하면 10,400원으로 해서 전량 익절 대응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근에 외국인의 매수에 계속 유입이 되고 있고 반등 가능성 있다라는 분석 드렸습니다. 전고점을 일자 목표가로 잡아드렸는데 13,000원 이 부근대에서는 일부 수익 실현해 주시고요. 2차 목표가 14,000원 그리고 손절가는 10,400원으로 제시해 드렸습니다. 자, 여기까지 문자 상담 또 진행을 해봤고요. 다시 한번 또 시청자 여러분들 목소리를 또 직접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전화 연결 바로 해볼게요. 자,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예, 생광밴드를 가지고 있고요. 네네. 9,500원에 30%이 됩니다. 9,500원에 30%요? 예. 지금 그래도 현재가랑 매수가랑 그렇게 큰 차이가 안 나고 조금은 수익 중이시네요. 예. 네, 이 종목 어떤 점이 궁금하세요? 뭐 이 올라갈 때가 된 것 같고 조선주가 이게 저 좋아지면은 따라갈 수밖에 없는데 지금 기간 조정인지 가격 조정인지 너무 제자리에 있는 것 같았어요. 네, 이제 조선주들도 최근에 또 부진하고 하다 보니까 이 종목 올라갈 수 있을지 궁금하신 거죠? 예, 예. 네, 바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광밴드 같은 경우에도 이제 5월달, 6월달 좀 조정을 받고 있는데 다시 반등 가능할까요, 부장님? 반등 선상에 지금 들어왔습니다. 오, 네, 다행이네요. 일단은 뭐 9,500원이면 이제 수익 중이긴 한데 네. 현재 자리에서 이제 그 이평선이 그러니까 전부 다 수렴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수렴하고 있는데 보통 이제 그 수렴을 거친 이후에는 보통 이제 고가에서 수렴을 하면 하락 확률이 높은 거고 일단 조정이 지금 현재 가격 조정이 어느 정도 마무리 돼가고 있고 이평선 수렴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그 외인들 보시면 이제 외인들이 금일 좀 일부 잡았고 투신들하고 보험들하고 일단 좀 순매수 모습 그 하방 경진 만들고 있죠. 네. 현재 자리에서 이제 성장성, 그러니까 근래 들어서 이제 해운 관련주라든가 뭐 조선 관련주라든가 이렇게 조금 그 상승 모습이 있는데 동사뿐이 아니고 이제 HMM도 마찬가지죠. 좀 일부 조정 받고 있습니다만 조정 마무리 단계에 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좀 보실 수 있다라고 판단이 되고요. 그러니까 직전 고점이에요. 역시나 왜냐하면 이제 이전에 그 관련해서 해운 관련해서 이제 그
상승 모습이 나왔었기 때문에 이번에는 이제 뭐 재차 반등이 나온다고 하면은 1차적으로 요 자리 보통 이제 가격 추천 거치고 하면은 직전 고점까지 가는 경우가 좀 많으니까요. 일단 목표가를 1,900원 일단 말씀드리고 그다음 이제 리스크 관리는 좀 타이트하게 본다고 하면은 요 쌍 바닥 구간이죠. 요 자리죠. 그래서 손절가는 9,250원으로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행입니다. 성강밴드 최근에는 좀 쉬어갔는데 이제 반등할 때가 왔다라는 분석 드렸고요. 목표가 전고점 부근인 1,900원, 손절가는 좀 짧게 9,250원으로 제시해드렸습니다. 자, 그럼 다음 전화 또 바로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네, SK이노베이션. SK이노베이션 오늘 놀라셨겠어요. 아, 네, 네. 네, 매수가랑 일단, 비중이 어떻게 되세요? 오래됐는데 21만 원에 10%. 아, 21만 원 그래도 수익 중이시네요. 아, 그런데 못 팔았어요. 오늘 그러니까 내일이라도 팔아야 되나 어떻게 되나. 네. 지난번에 LG화학한테 하도 놀래가지고. 그러니까요. 이제 주가가 더 하락할지 아니면 조금 더 기다려볼지 고민이신 네네. 거죠. 네네. 네, 알겠습니다. 바로 한번 들어볼게요. 네. 네, 부장님 SK이노베이션 오늘 궁금해하신 분들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어떻게 보세요? 일단 이제 사업 분할 때문에 그런 건데, 이게 이제 그 단기적인 게 그 LG화학 때도 똑같이 이제 네. 하락이 나왔었거든요. 맞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또 반등 나오고 하는데. 1차적으로 봤을 때는 21만 원이시니까 일단 수익 중이시거든요. 그러니까 일단은 수익을 좀 챙겨 놓고 보시는 게 좋으세요. 뭐 물론 이제 비중 자체가 뭐 크지 않으셔서 조금 더 보유하신다 그러면은 좀 더 보유하셔도 되는 종목이긴 하지만 그래도 일단은 어찌 됐건 간에 이렇게 장대 음봉을 만들면서 하락을 시켜 버리면 반등 나올 때 그만큼 매물대가 좀 많잖아요. 많이 쌓이는 거거든요, 지금 현재 자리에서. 그래서 일단은 이제 동사가 뭐 회사가 뭐 나쁘거나 그런 건 절대 아니니까 단지 네. 이제 단기적인 이슈에 의해서 이제 하락 모습 나왔기 때문에 지지 라인 때요 지금 자리에서도 이렇게 보면 여기 자리죠, 그러니까 요 자리입니다. 이렇게 보시면은 이제 지지 받았던 자리들이요 계속, 그러니까 종가 기준에서 보시면. 그래서 일단은 내일도 뭐 강하게 반등보다는 좀 약세일 가능성이 좀 높겠죠 아무래도.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내일 많은 빚, 네. 그 절반만 익절해 놓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직전 여기 자리 있잖아요, 여기. 지금 보시는 네. 데서 안 그래도 원래는, 고점이었기 때문에 요 자리에서는 절반 네. 익절하셨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아, 그쵸. 아. 여기도 보시면 이렇게 고점 저항받고 있잖아요. 이렇게 아, 보시면. 너무 많이 부르셨어. 네. 그래서 항상 볼 때, 휴대폰으로 한번 보시죠. 네. 그러니까 이제, 기술적 분석이 안 되시는 거잖아요. 휴대폰으로 보면은 네. 이제 잘 안 보이거든요, 이런 게. 네. 그래서 아니 저 TV도 네. 봐요. 네. TV는 말고, 그러니까 내가 네. 어디서 익절을 할 건지를 이제 마음속에 알고 계셔야 되니까. 그래서 이런 네, 네. 기술적 분석도 항상 보셔야 돼요. 그래서 근데 내일 더 네. 빠지면 내일 그냥 한 반등 오면은 팔아 버리려고 그러는데 반등 안 오겠죠, 내일. 그건 내일 해봐야 할 것 같고요. 일단 기술적 반등 구간이기도 하니까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는데 일단 절반은 네. 익절하시고 그다음 직전 네. 고점 목표가로 해서 29만 5천 원 말씀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내일 그래도 지금 수익 중이시니까 내일 절반 정도 수익 실현해 주시고요. 그리고 29만 5천 원 가격대 제시해 드렸으니까 참고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계속해서 문자 상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이 문자 들어왔는지 또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지금 0101번님 같은 경우에는 NC소프트 향후 전망 부탁합니다라는 문자를 보내주셨네요. 최근에 또 게임주들 호재 있는 만큼 이 게임주들 앞으로 전망 궁금하신 분들도 많을 것 같고요. 2169번님 같은 경우에는 안녕하세요, 애청자예요. 한국 타이어 앤 테크놀로지 상담 신청해 주셨습니다. 또 최근에 타이어주들도 흐름이 좋은 만큼 이 종목도 궁금해하신 분들 많을 것 같고 7146번님은 세원, 그리고 1409번님은 진양산업, 이렇게 해도 많은 분들이 문자로 상담 신청해주고 계십니다. 자, 여러분들도 지금 바로 고민 있으신 분들 바로 문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문자 샵 3772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 궁금한 점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노란톡 오픈 채팅방 들어가는 방법도 좀 활용해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아래 보이시는 QR코드 스캔하시면 바로 들어갈 수 있으니까 지금 또 바로
한번 입장해 보시고요. QR코드 어떻게 하는지 방법을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문자 샵 3772번으로 김승준 이 세 글자를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종목 상담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도 전화 연결해서 여러분들의 종목 고민 들어볼 텐데요. 자, 바로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네, 한화투자증권요. 네, 한화투자증권 매수가랑 비중은요? 5,070원에 20%입니다. 네, 5,070원에 비중 20%요? 네네. 네, 최근에 매수하셨나 봐요. 한 2주 정도 됐는데 이거 뭔 모르고 그냥 한 것 같아요. 잘 모르고 그냥 뭐가 쉬어서 들어간 것 같은데 계속 네. 내리고 있더라고요. 주가가 계속 좀 답답하게 가긴 하네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거를 네. 아예 손절을 지금 해야 되는지 아니면 좀 기다려봐야 되는지 궁금해가지고 전문가님한테 한번 여쭤보려고 전화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주가가 워낙에 또 움직임이 없다 보니까 손절을 그냥 해버릴지 아니면 좀 더 보유를 해야 할지 고민이신 것 같은데 다 바로 한번 네네. 들어보겠습니다. 네, 네네. 부장님, 하나투자증권은 어떻게 좀 앞으로 어떻게 할까요? 답답하더라도 조금 보유 의견을 좀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일전에 이게 상승했던 것들이 이 종목이 왜 상승하고 왜 내려왔는지를 좀 보셔야 되는데 일전에 이제 상승했었던 요인은 이제 두나무 지분 가치 때문에 좀 그 부각이 돼서 동사뿐이 아니고 하나증권 우가 이제 엄청나게 상승을 했었고 그 뒤로 이제 하나투자증권이 상승을 했고 그다음에 이제 그러면은 이 자체가 코인 관련주거든요. 그러니까 네. 코인은 잘 모르시죠? 안 하시죠? 그 모르고 들어갔어요. 네. 코인 관련주 그렇죠. 알았으면 안 들어갔는데. 예. 네. 먼저 보니까 그게 그 코인 관련주인지 몰랐는데 너무 올랐는데 떨어지길래 이거 괜찮을 것 같다 해서 한번 들어가 봤더니 네. 그 뒤로 쭉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비트코인이 다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 예. 코인 관련 코인주도 마찬가지지만 코인들이 지금 떨어졌기 때문에 동사도 같이 그냥 그 하락을 한 건데 조금 기대 볼 만한 거는 뭐냐면은 이제 그 동사가 이제 토스 지분을 갖고 있어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얘가 이제 그 이슈가 남아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한번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좀 있다라고 판단이 되니까 워낙 끼가 네네. 좋아요. 동사가 이제 그 정치 테마로도 약간 엮여있기도 하고요. 그래서 일단 네네. 이슈가 일단은 토스도 이슈가 남아있고 정치 쪽에서도 일부 이슈가 남아있기 때문에 일단 네네. 뭐 토스가 이제 상장 가시화 된다고 하면은 재차 이제 네네. 강하게 또 반등도 나올 수 있으니까 조금 지루하시긴 하시더라도 좀 보유를 하셨다가 요 자리가 그러니까 항상 기술적 분석을 항상 체크를 하셔야 되거든요. 요런 자리들 보면은 네. 요 좌측에 저항 네. 걸렸잖아요. 여기도 저항이 걸렸고 여기도 저항 걸렸고 요 네. 부근 가서 또 저항 걸리잖아요. 그럼 반등 나올 때 저 자리가 다시 저항이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 조금은 지루하실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목표가를 요 자리로 해서 5,850원 일단 말씀드리고요. 목표가를요? 네, 5850. 네. 그다음에 예, 지지라인 때. 지지라인 때가 1차적으로는 이미 이제 깨졌죠. 여기가 지지라인이었으니까. 그러니까 요 근래 들어서 이제 이렇게 보면 거기 지지받았다가 이제 그 흘러내려버리기 때문에 1차적인 예. 그 1차 지지는 깨졌기 때문에 이제 2차 지지 쪽으로 보셔야 되니까 요 자리. 예. 좌측에 보시면은 여기도 마찬가지죠. 지지받았다가 돌파됐고. 그리고 이제 요 자리에서도 종가로 보면은 이제 종가로 봤을 때는 이탈은 안 했거든요 이 자리가 그래서 하단으로 내려올 때는 저 자리가 이제 지지가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조금 저 손실 중이긴 한데 그래도 네네. 요 자리까지는 한번 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손절가 왜? 4,420원 손절가 4,420원요? 네 그렇게 말씀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아니 이게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들어가 봤는데 이게 비트코인 관련주지도 모르고 네. 좀 떨어진다 싶어가지고서 한번 들어가 봤는데 제가 매수를 6월 17일 날 했어요. 네. 5,070원 했는데 그때는 그 저가고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들어가 봤더니 그대로 계속 떨어지는 네. 거예요. 일단은 이제 두 가지만 보시면 되세요. 코인이 반등을 하는지 그다음에 이제 토스 상장이 관련해서 이슈가 나오는지 그것만 체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도 토스 관련 모멘텀이 좀 남아 있다고 하니까 일단은 좀 더 보유해 보시고요. 목표가 5,850원, 손절가 4,420원 잘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전화 또 바로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정보 궁금하세요? 예, 그 케어랩스예요. 케어랩스 매수가랑 비중은요? 1,700원에 20%요. 1,700원에 20%. 이 종목은 예. 왜 매수하셨어요? 아는 친구가 좋다고 하길래. 네. 앞으로 주식 가면 괜찮다고. 그래서 조금 했어요. 아, 매수하신 지 좀 되셨어요? 예, 그런데 움직이지도 않고. 그래서 궁금해서 한번 전문가님한테 상담하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 현재가 1,300원으로 마감을 했는데 이제 좋다고 해서 매수를 하셨는데 종목이 네. 좀 잘 가지 않으니까 앞으로 전망 한번 네. 또 바로 여쭤보겠습니다. 부장님, 케어랩스는 네. 최근에 뭐 백신 여권 이슈가 있었긴 했는데 그래도 주가가 좀 잘 안 가는 것 같아요. 네, 일단 백신 여권이 요즘에 좀 다시 예, 네. 조금 소강 상태이긴 그쵸. 해요. 네. 그때 그래도 일단은 뭐 현재 자리에서 매수가가 이제 또 1,700원 있으면 약 손실 중이신데 매수가 뭐 그렇게 나쁘다고 말할 드릴 수는 없고요. 그러니까 매수 왜냐하면 이제 그 고점에서 잡으신 분도 굉장히 많으세요. 그러니까 추격 매수를 또 안 하셨다라는 거예요. 물론 이제 떨어졌으니까 추격 매수라고 말씀드릴 수는 있겠지만은 요 자리에서 이때 당시에 매수하신 거는 추격 매수가 아니니까. 옆으로 횡보할 때 매수하신 거니까 매수를 이제 뭐 못했다기보다는 이제 이슈가 좀 약해졌다라는 것뿐이고요. 재무제표를 한번 보면은 이런 거는 이제 그 물론 이슈가 그 동사뿐이 아니고 라운시큐어 같이 보셔야 돼요. 백신 여권. 그러니까 백신 여권 하면 라운시큐어가 먼저 움직이거든요. 그래서 일단 뭐 부채 비율 적고 보유하셔도 나쁘지 않으세요. 일단 그리고 PER이나 뭐 이런 건 이제 고 PER로 좀 나오긴 합니다만 현재 자리에서 뭐 보유해서 가져갈 때는 항상 내가 실적으로 가져가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백신 여권 그 기대감으로 가지고 갈 때 그러니까 단기적인 관점으로 가져가는 게 아니라서 항상 부채 비율을 항상 좀 체크를 하셔야 되는 게 있고요. 그렇게 봤을 때 백신 여권 이슈 좀 다시 한번 좀 나올 가능성이 좀 있고 다만 무조건 좋은 건 종목은 없고요. 일단 이제 기술적 분석을 항상 좀 체크해야 되고 내가 저항이 어딘가를 항상 체크를 해보셔야 되는 거니까 일단은 조금 더 요 자리가 일단 저항이에요. 요 자리 쌍봉 만진 자리 이걸 쌍봉이라고 하거든요. 네. 세 번째에서 또 저항 걸리면 일단 파셨다 보시는 게 나아요. 그러니까 언제요? 그러니까 요 자리 11,000원 자리. 그러니까 지금 매수가보다 살짝 위였는데 예 아니요 파는 게 아니고. 수급이 네. 발생을 하면서 돌파를 하면은 괜찮은데 만약에 이제 요 거래량 지금 뭐 10만 주 단위 거래량이잖아요. 네. 근데 그 10만 주 거래량으로 움직였을 때 저기에서 저항을 맞아버리고 3고점이 나와버리면 하락 확률이 높아지니까 1차적으로 네. 일단 목표가는 1,700원 보시고 거기서 돌파해야지만 쓰리봉을 강하게 돌파해야지만 이 자리죠. 좌측에 보시는 자리. 11,700원, 2차 목표가를 11,700원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이제 요 자리입니다. 지지라인 때 현재 보시면 이제 여기 지지받았던 자리들이잖아요. 계속 여기도 마찬가지고 지지받았고 그래서 근래 들어서 또 지지를 받았기 때문에 일단 이제 지지라인은 장중에 항상 이탈하는 경우가 많으니까 그보다 조금 하단으로 해서 항상 지지라인보다 조금 하단을 잡으셔야 되니까 손절가를 9,850원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앞으로 괜찮을까요? 일단은 이제 그 동사는 이제 실적의 우선이 아니고 백신, 러시아 백신이 아니고 백신 여권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근데 무슨 이 회사가 영장 주어도 뭐 있다 그러길래? 네, 뭐 잘못 들었어요. 잘못 들었어요? 네. 예. 네. 일단은 뭐 그거보다 이슈 자체가 이 앞에서도 백신 여권으로 상승한 거니까 목표가 손절가 좀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가격 전략 꼼꼼하게 짚어드렸으니까 잘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1차 목표가가 1,700원이고요. 이 가격대를 돌파하면 2차 목표가가 11,700원, 그리고 손절가가 9,850원으로 제시해드렸습니다. 자, 여기까지 전화 상담 모두 또 진행을 해봤고요. 자, 계속해서 오늘 또 들어오고 있는 문자들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7146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 한화기술 상담 신청해 주셨고 상담받기 힘들다라고 문자를 보내주셨네요. 저희가 다음번에 꼭 열심히
상담 도와드리겠고요. 그리고 5563번님 같은 경우에는 이마트 상담을 신청해 주셨습니다. 최근에 또 이슈가 많았던 만큼 궁금해하신 종목들인 것 같고요. 7990번님 같은 경우에는 신세계, 이 종목도 최근에 좀 주가가 흐름이 부진한 만큼 종목 상담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 밖에 대우건설, 연우 등 많은 분들이 오늘도 상담 신청해 주고 계시는데요. 저희가 최대한 많은 분들 상담 도와드리고 싶어서 열심히 또 노력을 하고 있으니까 계속해서 상담 문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문자 상담 또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살펴볼 문자는 969468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입니다. 대한해운 매수가 2,770원, 비중 35%라고 하시는데요. 해운주들 최근에 좋은데 이 종목은 좀 박스권에 갇힌 것 같긴 합니다. 하지만 근데 수익 중이시거든요. 이 종목 어떻게 볼까요? 네, 변동성이 좀 강하긴 한데 그래도 이제 그 이전에 네. 매수가가 이제 4월 달에 좀 잡으신 것 같아요. 수익 중이신 거 보니까. 네. 근데 이제 너무 변동성이 너무 강하죠. 일단 이런 것 자체가 일단 보시면 이제 분봉에서도 마찬가지겠지만은 그러니까 상승할 때마다 물량이 조금씩 나오고 있어요. 일단 그래서 일단 반등 나올 때는 좀 비중 축소를 좀 해야 된다라고 판단이 됐고 요 자리죠. 직전 고점이 이제 요번에 한 번은 뚫을 가능성이 높아 보이긴 합니다. 이 고점 계속 걸렸던 자리니까 여기서 또 걸렸죠. 이제 수급만 좀 들어온다면 저 자리는 충분하게 좀 돌파된다라고 판단이 돼서 일단 여기 다음이죠. 다음 저항인 3,850원 부근이죠. 여기 좌측에 보시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해서 목표가는 3,850원. 그리고 항상 수익은 또 챙겨야 또 내 돈이니까 이탈했을 때, 그러니까 3,440원 이탈했을 때는 이제 전략 이절 대응하시고 보시기 바랍니다. 네, 이렇게 대한해운에 대한 가격 전략까지 모두 들어봤습니다. 자, 여기까지 오늘 시청자님들의 종목 고민, 궁금증 모두 해결해드렸는데요. 저희가 이렇게 전해드리는 투자 정보는 여러분들께 도움을 드리기 위한 참고 자료입니다. 투자 여부에 대한 결정은 여러분 각자의 판단으로 하셔야 한다는 점 다시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오늘 상담은 모두 마무리해보도록 하겠고요. 계속해서 공략주 코너로 돌아오겠습니다. 네, 주식 파트너의 실전 투자 시간입니다. 이렇게 최근에 예측하기 어려운 순환매 장세 속에서도 수익 낼 수 있는 공략주, 오늘도 부장님께서 열심히 골라오셨다고 하는데요. 어떤 종목일지 먼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골수익을 노린다. 오늘 실전 투자를 위해 김승준 부장이 가져온 종목은 최근 다양한 신서 추진으로 성장성을 확보하고 있는 비비안입니다. 네, 오늘 살펴볼 종목 비비안입니다. 최근에는 메타버스 관련주로도 엮였더라고요. 여러 가지 좀 모멘텀이 있는 것 같은데 어떤 투자 포인트를 좀 보면 좋을까요? 일단 뭐 저는 항상 중요시 여기는 게 네. 거래량이기도 하고요. 이제 거래량이기도 하지만 이제 앞으로 이제 이슈들이 발생할 수 있는 게 비비안 같은 경우에는 일단 정치 테마주라는 거. 그러니까 정치 테마주들 특히 이제 그 비비안 같은 경우는 이재명 관련주로 편입돼 있는 종목이기도 하고요. 다른 그 이재명 관련주에 비해서 아직까지 크게 상승을 좀 못했다라고 판단이 되고 근래 들어서 이제 바닥 탈피하는 이제 수급이 들어왔죠. 그리고 나서 일단 이 직전 고점에 대한 지지 테스트가 좀 들어오고 있고 대량 수급 이후에 거래량 급감했잖아요. 2천만 주 터졌다, 200만 주 터지면 이럴 때 눌림목은 이런 걸 잡으셔야 되는 게 이제 리스크가 물론 분할 매수만 하면 되니까. 추격 매수 하지 마시고, 이렇게 거래량 급감해서 밀릴 때, 요럴 때 오히려 들어가는 게, 수익률이 더 좋아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정치적 이슈가 있기 때문에 오늘의 공략주로 일단 가져왔고, 목표가죠. 목표가 직전 고점 부근이니까 짧게 타이트하게 좀 보는 거라서 워낙 변동성이 있어서 목표가는 4,550원 말씀드리고, 하단이죠. 그 지지라인. 여기 지지라인 때는 요 고점에서 그 지지가 해야 되겠지만, 항상 그 지지라인보다 하단을 잡아야 되니까 그래서 손절가는 3,850원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비비안 아직 움직이지 않은 정치 테마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바닥권에서 이제 좀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것 같고요. 목표가는 4,550원, 손절가 3,850원으로 제시해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도 성장님들의 종목 고민 해결해보고 시장 분석과 공략주까지 한 시간 알차게 또 채워봤습니다. 자, 방송이 끝나고 나서도 김승준 부장님과 더 소통을 하고 싶은 분들은 아래에 보이시는 QR코드로 이제 노란톡 오픈 채팅방 입장해 주시고요. 또는 문자 샵 3772번으로 김승준 세 글자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비전 2020의 주식 파트너 오늘 저와 함께한 첫 시간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내일 오후 4시 장 마감 후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